안녕하세요. 포마석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우리 예전에 배웠던 자취의 방정식을 잘 알고 있냐. 자취 방정식. 다시 한번 복습할까? 자취의 방정식은요, 어떻게 잡는 거야? 예.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임의한 점을 뭐 x, y 좌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 x, y에 관련된 관계식을 끄집어내면 되는 거였지, 그치? 자취 방정식이 안 된 학생들은요, 돌아가서 자취 방정식 중요하니까 반드시 다시 마스터하고 오길 바래. 도형편에 가서 반드시 자취 방정식은요 마스터해둬야 된다. 자, 지금 문제는요 자취 방정식을 하나 구한 다음에 그렇게 구한 자취 방정식에 관련된 진입한정, 기억년, 디귿 옳은 것 찾기야. 그래서 일단 자취 방정식을 통해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자취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자. 문제는 다음과 같아요. 좌표편 위에 점 A 파이 컴마 1과 함수 fx 이퀄 코사인x 그래프의 점 p에 대해서 뭐 그려볼까? 자, 일단 코사인 x요. 마이클 코사인 x는 그래프의 모습이 0, 다음에 여기가 파이 할까요? 2파이 0도 할게. 자, 올라갔다 코사인은 떨어졌다가 이렇게 생기면 뭐죠? 그쵸? 이런 코사인 그래프 형 나갈 텐데, 그쵸?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때 요놈하고 파이 컴마 1이요. 파이 컴마 1 한 점, 파이 컴마 1 여기 a점 파이 컴마 1. 그러니까 여기 있던 요 코사인 위에 있는 점 p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던 a점의 중점을 q라고 했어. 그러니까 코사인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여기 p점 뭐 이 정도 할까? p점이 여기 있는데 이 p점 하고요 a점의 중점. 그러니까 일단 p점은 계속 코사인 그래프 움직이는 동점이고 a점은 정점이다. 정점. 그러니까 요 점과 요 점을 잇는 거에 중점 요 점이 바로 q죠. q 중점이 바로 Q야. 그쵸? 그래서 이 중점들의 이 Q의 자취를 묶고 있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점 Q가 나타나는 식을 Y컬 GX라고 했으니까 저 Q의 자취 방식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다. 이거죠. 그쵸? 됐어.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Q점을 X, Y라고 하자. 다음에 A점의 좌표는 파이, 1 정점이고 여기 있던 P점의 좌표는 설정할게. P점의 좌표는요. 선생님이 P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P의 X좌표를요 T라고 하면은요 Y좌표는 항상 얘가 이 그래프 자체가 Y equal cosine X니까 T, cosine T요. 항상 늘 언제나 always 이 P점의 좌표는 T, cosine T야. 그치? 됐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거잖아. 여기 있던 A점과 P점의 중점이니까 요놈과 요놈의 중점이 바로 이거니까 갈까? 자, 중점 Q점의 X좌표요. Q점의 X좌표는 이거와 이거의 중점이니까 x좌표 합 t 하고요 파이를 더한 다음에 반 나누어준 것 이게 p점과 a점의 중점의 x좌표. 중점의 y좌표는 y좌표를 더한 다음에 반 나눠주는 거니까 2분의 코사인 t 플러스 얼마 1 이렇게 되겠네. 그쵸? 이게 바로 q점이잖아. 자, 우리가 원하는 건 xy 관계식이니까 봐. 중점의 x좌표 요놈이 곧 x고 중점의 y좌표 이놈이 곧 y니까 따라서 다음 같은 관계식이 나와요. x는요 2분의 t 플러스 얼마 파이고 또 y는 2분의 코사인 t 플러스 얼마 1이다 이렇게 1달러. 여기까지 올 수 있어야 돼. 그쵸? 자, 이제 누굴 죽여야 되는 거야? t라고 하는 놈을 죽이고 x, y 관계식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t 없앨 수 있잖아. t는 항상 2x 마이너스 파이. 여기서 t는 항상 2x 마이너스 파이니까 이걸 여기다가 쉘롱 넣어주면 따라서 결론 y는요 2분의 코사인 t 대신에 2x 마이너스 파이 넣어주고요 플러스 1이요. 이걸 좀 간단히 해줄게. 봐, 2x 마이너스 파이인데 코사인은 마이너스 빨아먹지, 그치? 빨아먹으니까 마이너스가 밖으로 안 튀어나가고 빨려서 파이 마이너스 x랑 같아요.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x랑 같겠고 그런데 이놈은 또 2분의 2파이잖아. 2분의 짝수파이니까 코사인 2x 용감하게 가시고요. 부호만 결정해 주는 건데 180도에서 예각배수가 2사분면 2사분면에서 마이너스니까 이놈이 코사인 2분의 2파이 마이너스 2x가 사실은 뭐냐면 코사인 2x 한 다음에 2사분면이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할 수 있지. 따라서 결론적으로 y equal 2분의 마이너스 코사인 2x 플러스 1이요. 마이너스 코사인 2x 얼마 플러스 얼마 아까 1이었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자. 이걸 좀 정리해 줄게. 따로 떠야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2x 플러스 2분의 1. 그렇죠? y는 지점으로 이렇게 y퀄 지워버리고 따라서 y퀄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2x 다음에 플러스 얼마? 2분의 1. 요게 바로 뭐야? 우리가 찾은 자체 방정식이고 y퀄 gx였다. 그렇죠? gx. 아우 지우개가 그러네. 그렇죠? 야 지우고 요거야. 요 gx 요거에 관련된 질문이다. 그렇죠? 자 저거에 관련된 gx 관련된 기억부터 출발. gx의 주기는 파이냐 기억. gx의 주기를 물었는데 주기는 얘랑 관련이 있죠. 그렇죠? 여기까지 구하는 건 사실은 주어진 문제에 관한 자체 방정식을 구하는 거였고 자체 방정식 구한 다음에 이제 요거에 관한 질문 주기는 얘랑만 관련이 있잖아. 따라서요 절대값 2분의 원래 있던 주기 2파에 줬더니 얼마야? 파이요. 자, gx의 주기는 파이다. 기억. 굿. 오라요. 그쵸? 별 문제 없지. 니은 가자. 니은은 함수 gx의 최대값이 0이냐? 최대치도 볼까? 야, 여기까지는요. 항상 마이너스 1과 1인데 마이너스 1과 1. 마이너스 2분의 1 해주면은요. 이제 2분의 1과 마이너스 1. 여기까지가 이제 최대값은 2분의 1.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해주면요.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 그렇게 나오네. 누가? gx의 값이. gx의 최대값이 0이냐? 아니에요.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1이니까 이는 탈락. 틀렸어. 그렇죠? 디귿. 부동식 fx 곱하기 gx가 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12하의 자연수. 그렇죠? fx 곱하기 gx가 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12하의 자연수 x의 값의 합을 구하래. 자연수 x. 그래. 자연수 x를 뭘 넣었을 때 곱한 다음에 음수화 되도록 해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y컬 fx는요 저기 있던 원래 있던 함수 노란색 함수 코사인 x가 y컬 fx야. 이 그래프는 우리가 그릴 수 있고 그려져 있고 자 그래프로 한번 해석해 볼까. 자 여기 있던 놈 여기 있던 gx의 그래프 잘 그리고요 이것만 그려가지고서 곱했을 때 음수가 됐다는 얘기는 두 개의 함수 값이 서로 다를 때야. 얘가 양이면 얘가 음, 얘가 음이면 얘가 양. 그런 상태가 되는 x들 한번 찾아보자 이거야. 12하의 자연수 x들을. 자연수 x니까요 그래프 한번 쫙 그려보자. 그래프를 그려서 자 일단 파이가 3.14니까는요 선생님이요 아, 파이 다음에 2파이 3파이 4파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그렇죠? 왜냐면 벌써 3.14니까 12 정도 되니까 충분해요. 그렇죠? 12하의 자연수니까 일단 노란색 그래프로 적혀있던 사인 그래프, 아니 코사인 그래프구나. 코사인 그래프, fx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자. fx는요, 1. 와. 마이너스 1이요. 이 상태에서요, 코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지. 잘 그려야 되는데, 그쵸? 이게 한 주기야, 그치? 한 주기. 다시 한 번 더. 코 떨어져서 이렇게, 그쵸? 이렇게 두 주기, 그쵸? 이렇게 날아가는 거지, 그치? 이게 바로 뭐, 이게 바로 y컬 코사인 x 그래프다, 그쵸? fx의 그래프. 다음에 자 노란색 그래프는 이걸 좀 살살 그린 다음에 봐. 코사인 2x는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 그래서 약간 연하게 그려주면 주기가 주니까 한 주기가 요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한 주기가 줄어. 그쵸? 두 배만큼 짜부 x축방향으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뒤집어 까서요 얘가 1이 마이너스 2분의 1로 오고요 여기 있던 마이너스 1이 2분의 1로 와서 그래프는요 살짝 그려주면 요렇게 생겨먹어. 주기는 변동이 없고 요렇게 이제는 폭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1과 1 사이에 있으면 이렇게 날아간다는 거지. 그지? 그럼 날아가. 이거 날아가는데 그 중에서 또다시 2분의 1만큼 또 올렸어. 옆시켰으니까 이제 빨간색으로 그려주면은 여기 있던 gx의 그래프는 2분의 1만큼 올라가니까 0부터 출발해서요 올라갔다가 떨어져요. 내려왔다가 다시 또 잘못 그렸다. 지금 다시 한 주기가 이거니까 올라갔다가 잘 그려야 되는데 이게 또 2분의 1 여기죠. 얘가 여기고요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져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떨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요래 생겨먹는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 즉 있던 노란색 그래프를요 2분의 1만큼 업시키면은 이래 생겨먹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그래프만 그리면 끝났지. 그치? 자 이제 노란색 그래프와 빨간색 그래프인데 사실은 여기 있던 빨간색 그래프는 선생님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줬지만 원래 여기 있던 gx는 니은에서 우리가 최대치도 구했잖아.
니은에서 구했던 것처럼 항상 0보단 커나 같고 1보단 작거나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음수가 될 일은 없는 거지. 그렇지? 그래프 잘 그릴 수 있어야 돼. 음수가 될 일은 없어요. 봤더니 그럼 언제 음수가 되는 거야? 이제 노란 거가 음수고 얘는 늘 0보단 크거나 같으니까 어떤 구간 파란색으로 잡아볼까? 요 구간 여기서 빵꾸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양이고 음이니까 곱하면 음수가 되겠죠. 0일 땐 빼놓고 여기 또 이렇게 이만큼 파란색 구간 양이고 음이야. 그러니까 빨간색은 늘 양이니까 0일 때 빼놓고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다음에 요거는 양양이니까 양이고요. 곱하면 양수 나오겠죠. 언제야? 또다시 여기서부터 빵꾸뻥 여기까지 이렇게 0일 땐 안 되고 또 와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나머지 필요 없고 더 이상은 10 넘어가니까 됐어. 그렇죠? 자, 되는 자연수 한번 찾아보자. 이때가 얼마? 2분의 파이야. 얘는 파이고 여기가 2분의 3파이고요. 얘가 2분의 5파이고요. 얘가 2분의 7파이 이렇게 돼 있어. 그렇죠? 만족하는 자연수 파란색 부분을 넣었을 때 예? 양음 부가 반대기 때문에 음수가 나와. 자, 그런 거 만족하는 자연수 간다. 얘가 3.14니까요. 2로 나눠주면요. 1.57 정도. 2분의 파이 값이 대략 1.57 정도야. 1.57부터 3.14 사이에 누가 있죠? 2하고 3 있네. 여기 만족하는 자연수는 누가 있어 여기에? 여기에 2도 있고요. 3도 있을 거야. 그렇죠? 2, 3. 2, 3은 굿, 굿, 굿. 즉 2하고 3을 넣어주면 얘는 음수, 양수니까 음수가 나온다. 그렇죠? 2나 3을 넣어주면. 여기도 볼까요? 3.14인데 얘는요. 3.14에다가 1.57을 더하면 4.71, 4. 블라블라니까 여기요. 4는 들어가 있네. 그렇죠? 5는 안 돼. 5는 안 돼. 그렇죠? 여기 어딘가 4는 있겠지만 5는 안 돼. 또 넘어가서 2분의 5파이는 2파이가 3.14의 2배, 6.28에다가 대략적으로 6.28에다가 1.57을 더하면 7.85. 7.85에 8 여기 들어가요. 8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 9는요. 9는 여기 있겠죠? 9는 여기 있겠고. 10은 여기 2분의 7파이가 아까 3.14에 9. 블라블라에다가 10이 넘어가잖아. 10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10 이하에 만족하는 자연수들은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들은 2, 3 써볼까? 2, 3, 4, 2, 3, 4, 8, 9, 10 이렇게 1달러 이걸 다 더하래. 더해주면 정답. 10에다가요. 얼마 이렇게 해서요. 20에다가 29, 33, 36 나오네. 다 더하면 마다 36이라고 했는데 디귿 36 맞아? 예 맞네요. 디귿 굿굿굿 오라요. 우리가 찾는 정답은 기역 디귿 답 몇 번? 4번이 되겠다. 돌아와서 이 문제는요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 이 문제가 어렵다라고 해서 이 강의를 보고 있는 학생들은 첫 번째 일단 자취의 방정식이 이해가 돼야 돼. 안 되면 돌아가서 도형편 돌아가서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걸 다시 공부하고 와. 자 우리가 찾는 임의한 점을 이렇게 잡자. 잡은 다음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것 중점이라고 했잖아. 그래프는 좌표니까 정점과 동점 설정한 다음에 이거의 중점인 x,y가 이거고 이거야. 즉 x가 이거고 y가 이거니까 여기서 t를 소거해야겠어요. t를 없애는 방법 t는 2x-π니까 집어넣어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함수의 승제를 이용하면은요 gx라고 하는 저 자취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즉 gx는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2x 플러스 2분의 1인데 이거에 관련된 질문 기역, 니은, 디귿을 이제 원활히 수행하는 거는 그 다음 단계 이야기 자취 방정식 구하고 그 다음에 묻는 질문에 이 gx에 관련된 질문에 충분히 잘 답할 수 있어야겠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